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새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의 방북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방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에 조금 전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탈당과 공천 갈등, 선거제 등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룰이 영남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 순회 마지막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중인데 여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요.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의견 나누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국회 본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피습당한 지 보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8시 50분에요.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지 보름 만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까지 주재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이 셔츠 사이로 목에 밴드를 붙인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또 선거제 관련해서 준 연동형 비례제로 입장이 정해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공천한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네, 국회에 나타났는데 이제 얼굴도 밝고요.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에 비해서는 내가 겪은 건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국회 출근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 테러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수혜를 사실상 민주당이 거의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당 당대표 테러라는 국면이 이미 전환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전혀 없었고, 결국 현 정권이 민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이런 사건은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은 별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네. 현 정권을 비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를 중심으로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좀 단합해달라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출근인 만큼 뭐 궁금한 게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붙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친명 자객 공천 논란 기자가 물어봤는데 아직 공천한 게 없다면서 경선한 것 같고 그러냐 이렇게 대묻기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뭐 이제 약간 뭐 답변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슈죠. 왜냐하면 이게 자객 공천 논란이라는 게 지금 공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을 그 표현한 거잖아요. 자객 공천이라는 현 지금의 현상을 표현한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닌데 자객 공천이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출근 이후에는요,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그 모습 듣고 어떤 얘기 나눴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야당 대표에게 정말 큰일이 사실 벌어졌고 겪었는데 이게 가장 꽂히네요. 칼로도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이 얘기가 좀 내리남는데 진수희 의원님, 저희 프레스룸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이 약간 수위가 좀 높습니다. 본인 소액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드셨습니까? 글쎄요. 처음 출근하고 회복 후에 첫 회의에서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거의 회복하신 모습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출근에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예, 더 열심히 국민 그 뜻에 부응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정말 전무후무한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는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전후에 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제1당이고 의석수가 뭐 170석 가까이 되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당치고는 그 상황 관리가 참 제대로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저 피습 사건 경찰 수사 발표 이런 거를 두고 이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좀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충분히 못 봐서 이걸 가지고 총선에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수는 없을지 하는 거에 좀 골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최근에 좀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뒤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희 평론가님, 네. 일단은 4월 총선이 80여일 남았고요.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이명계 집단 탈당, 그리고 공천 잡음, 뭐 여러 가지가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적인 공천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3지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절대절명의 과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3지대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이게 태풍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정말 맞는 것이냐. 근데 현재까지의 검증, 이제 사전 검증인 거죠. 사전 검증은 그렇게 아주 그 뭐 그냥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국민에게 보여줘서 국민에게 어떤 이미지화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 말씀에 부응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하셔야 될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상 초유의 그 야당 대표 테러 사건입니다. 이게 국민에게도 충격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국민과 함께 이것을 어떤 교훈으로 발전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배움은 뭔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그 과제에 대한 나의 해법과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관리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 의료에 대해서 뭐 서울이 더 나으니까 나은 대로 갔다고 얘기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주요 당직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과감하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논란을 끊어주고 이 더 큰 야당 테러 피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게 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네.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첫 출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팔도 사나이라고 불린 만큼 전국 순회를 정말 다 다니면서 이슈, 선전몰이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좀 더 좀 당기더라도 빨리 복귀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진수희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집에서 TV를 계속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한동훈 그 위원장의 그 광폭 행보를 보면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와 그 숨가쁘게 내놓는 저 메시지들이 지금 그 정치권의 이슈를 뭐 거의 그 빨아들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 상황을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 나가시고 또 현역 의원 몇 분 나가시고 뭐 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제 현근택 부원장 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누구죠? 저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야당임에도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 사실은 여당을 향해서 특히 총선 앞두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그냥 홍익표 원내대표 혼자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그 급급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예, 모습이 역력히 보여 제 눈에도 보였는데 뭐 이재명 대표 눈에 오죽 잘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업무에 복귀하자라는 판단을 그 하셨던 네. 것 같은데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을 하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뭐 복귀한 다음에 다시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이다 같은 이미지, 공격적인 이미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남시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거쳐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의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 이 제1야당을 이제 이끄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속으로 야 이거 이 정치권 국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엄청 복잡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통상 사이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 지사까지는 예. 그런 이미지 또 대선 그 경선 뛸 때는 그런 이미지였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이 국회 들어오시고 난 지난 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한 2년 가까이는 네. 사이다 이미지보다는 그냥 고구마 이미지가 네.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저 이재명 대표 스타일 중에 하나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뭔가 복잡하거나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이슈들은 일단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예. 하시거나 동문서답하시거나 그러니 이게 더 이상 사이다 이미지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대표가 복귀한 만큼요. 네. 뭐 산적한 현안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탈당, 공천 네. 잡음 이런 문제 좀 정리가 지금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대표가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부분들은 정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공정.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권한이 있으니까 누구든 정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탈당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거나 탈당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핵심과 정곡을 찔러서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사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아 단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이야기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사실 보면은 처음에 참신했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감성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박수를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이제 말들이 전부 다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이 준비했던 게 다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과제는 아직도 굉장히 뭐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잘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여야 대표도 어떻게 좀 모습도 바뀌는지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요. 8호 영입 인재를 발표했는데 백범 김구의 증손자입니다. 김용만 씨를 영입했다고 하는데 진수희 의원님, 네. 며칠 전에 이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이요. 김구 하면 이제 폭탄 던지던 분이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 알까? 이렇게 하고 굉장히 논란이 사실 일었는데 이 여당 비대위를 좀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 좀 나올 법해요. 네, 다분히 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저게 성사가 되려면 그 영입 대상자인 그 손자분인가요? 증손자. 증손자. 그 김용만 씨인가 그분이 동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고고 의식해서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일단 그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박은식 비대위원 굉장히 큰 말 실수를 했는데 네. 여전히 지금 비대위에 계시죠? 저 비대위원 자리 정리 안 하는 거 제가 좀 납득하기 힘들고 전 또 상대 당에서 저 증손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은식 그 비대위원의 그 말이 계속 회자가 되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늦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한 만큼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재판 지원 문제도 사실 있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이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이제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양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이제 대장동 의혹 재판이 23일에 이제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실 12일에 이 준비기일이 열렸었고 거든요. 예.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참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일에 준비기일이 아니라 본 재판, 공판기일이 이제 잡히게 되면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출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출석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일 조정이라든지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재판에 출석하게 될지 그것도 미지수고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너무나 이제 재판이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네.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최근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 논란이었죠. 성희롱 논란 빚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결국 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 장가 기자, 그 불출마 이후에도 사실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죠.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결국에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요. 어제 오후 1시께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현근택 예비 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 이렇게 입장문을 낸 지 불과 2시간여 만입니다. 이 현근택 부원장은요. 지난해 말에 같은 지역 출마 경쟁자였던 이석주 씨 그리고 수행비서에게 같이 사느냐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요. 이후 세 명이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서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복귀 하루 전에 현근택 부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과정을 보면은 이미 이제 현근택
그 부원장과 관련된 전 부원장과 관련된 감찰은 이미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피해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 추가 감찰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 공관위에서도 이것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고요. 또 현근택 위원장도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사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불출마 선언 네. 배경을 보면은 뭐 네.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현 네. 부원장 콕 집어서 당호 대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이제 불출마 선언이 이어져서 네. 사실상 이 컷오프된 거 아니냐, 공천 배제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 네. 뭐 이어진 거 아니냐, 본인이 네.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안타까운 비판이고요. 일단은 현근택 부원장이 사퇴를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정당 간의 경쟁이 있었을 때는 선제적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거를 당당하게 입증을 하면 더 크게 박수 받고 돌아오는 이게 이제 그 희생과 부활의 역사거든요. 정치권에서는요. 본인이 먼저 희생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 저거는 뭐 부당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동정할 부분이 크다거나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바다 위로 뛰어 올려줍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서 부활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이럴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을 국민에게 줬다는 건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현근택 부원장은 뭐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뭐 본인에 대한 결정인데 쉬웠겠습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후에 그냥 계시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사과, 그다음에 뭐 사과도 이제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과 내지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음에 정치권으로 돌아올 때는 예. 그런 논란이 게 만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야겠죠. 네, 진심을 다해야 되겠죠. 네. 김세희 의원님, 네. 일단 공관위원장 얘기하고 2시간 뒤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뭐 1년의 과정을 쭉 짐작해 보자면 공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사전에 어떤 좀 얘기를 했을까요? 논의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공관위원장 쪽에서 이건 도저히 그대로 갈 수 없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렸을 것 같은데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불출마를 하면서도 불출마 효과를 별로 못 본 이 저 현근택 부원장 경우 참 안타깝네요. 열심히 이재명 대표 그동안 그 기소된 사건 그다음에 주변 저기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 재판 과정에서 열심히 변호도 하고 하셔서 이번에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올 거라고 본인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네. 저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참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저 알려지자마자 지금까지 저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를 본인도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더 잘 알겠죠? 네, 그런 거를 참고로 했으면 네. 저렇게 길게 끌지 말고 더 진작에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서 뭐 이재명 대표 복귀 날 아닙니까 오늘? 뭐 그 전 하루 전날 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결정 좀 배경도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변인님, 네. 일단은 당내에서 현 부원장 논란 터졌을 때요. 네. 뭐 좀 계속 얘기했지만 즉각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네. 뭐 상대 당하고 최근에 네.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좀 비교가 됐다. 이런 네.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내부적으로 당에서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조치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주고 기준. 다른 후보들도 그 기준에 맞게 뭐 사전적인 조치,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의 결연한 의지, 재발 방지의 노력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현근택 부원장의 불출마 이 하나의
작은 이벤트로 끝나버려서 일단은 국민에게는 이미지가 아이고 뭐 마지막 때 저렇게 하네 이거 말고는 남는 이미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관위에 좀 부탁을 드리면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과 기준까지 발표를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이 이루어지는 모습 네.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세워라 이런 네.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자, 한 부원장 얘기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이분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윤영찬 의원인데 같은 지역구 출마 준비 중이었는데 비명계입니다. 최근에 이제 탈당 기자회견이죠.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려고 거의 된 줄 알았는데 30분 전에 돌연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었는데 김상일 부대표님 네. 일단은 윤영찬 의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네. 어떻게 될까요? 그 모양을 엄청 많이 구겼어요. 이 사건 때문에. 마치 공천을 위해서 그동안 네. 당 대표에게 반발한 것 같이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잔류하고도 당내에서 네. 비판받기도 하고. 비판받고 밖에서도 비판받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공천까지 못 받아버리면 사실상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공천이 그렇게 쉬울 것이냐라고 보면 쉽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아직도 나는 친명이에요. 나는 찐명이에요. 이런 세일즈가 뭐 이런데 뭐 인터넷이나 뭐 홍보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많거든요.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윤영찬 의원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엔 성남에 또 다른 찐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찐명 누가 있나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 L 모씨 뭐 이런 분들 아, 뭐 찐명으로 이번 사건을 느꼈던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자중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그리고 이 대표 복귀를 하면서 항상 총선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설설설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 대전 얘기인데 자, 현재로서는 오늘까지 얘기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로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이런 선거제를 아마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요. 네. 결과적으로는 비례가 아닌 계양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커다란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이거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의 명 그리고 원희룡의 룡 이렇게 해서 명룡대전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돌덩이라고 하는데 또 상대 쪽에서도 또 돌덩이라고 하고 뭐 누가 돌덩이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수 의원님 일단은 성사된다면요. 네. 뭐 이번 총선에 뭐 가장 큰 빅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거의 80-90%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아주 매우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저기서 하신 거예요. 출마 선언한 거다. 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을 포옹함으로써 공천을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는 아, 이 포옹이 이런 벨커그가 공천을 준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전략 공천으로. 왜냐하면 아직 공천 심사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위원장 워딩을 보면 뭐 공천 그 준 거나 마찬가지 워딩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저 지역이 워낙 우리한테 국민의힘에
험지잖아요. 네.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전 대표를 5선을 만들어준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인데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설사 저 선거에 진다 해도 별로 잃을 게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잘 도전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러면 거의 대선 주자급 반열로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관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 네. 아니기 때문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원장관이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하고 관련해서 그 논란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총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그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아까 명령대전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적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될 텐데 그러면 원장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정책적인 논란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과연 전체 선거에 국민의힘의 전체 선거에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네. 우려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긍정, 부정 시선 네. 다 있네요. 네. 뭐 김상일 부대표님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부분 제가 동의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견이실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은요.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차기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전략으로 또 저기를 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드라마틱한 출정식을 왜 저렇게 네거티브하게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저 지역이 그리 당선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정치적 자산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 서사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서는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국민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정치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돌멩이를 얘기한다고요? 아 그러면 당신들 그 집마당에 있는 더 큰 돌멩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원도 가꿀 수 없게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돌멩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뭐 저기 용산 쪽에 계시는 네. K 여사님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저렇게 판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깔아줬는데 저기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네거티브라니 아직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역시 본인만 생각하면 정치를 잘하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명룡대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하는 상황들 뭐 얘기한 걸 보면 예. 정치는 하나였던 노림수가 있는데 예. 인천 계양을로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무리수일 가능성이 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여러 의문의 투성이에 있었던 가장 장본인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그 자체가 돌덩인 것이죠. 자, 돌덩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상일 부대표님 네. 또 좀 재밌는 네.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원희룡 전 장관 네. 얘기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히노키오 네. 원희룡 플러스 피노키오 이렇게 어제 막 비판도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던데 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다 입증되지 않고 거기에 상당수 팩트가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뭐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보이고 뭐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희화해서 하는 말일 텐데 이거는 뭐 지지층의 얘기니까 정치인들은 제도권에 있잖아요. 비제도권의 얘기를 제도권에서 너무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똑같이 행동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고 딱 끊어주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고 예민하게 뭐 대응하고 반응하고 이러면 국민들은요 특히 중도층 국민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인지 지금은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을 해도 피곤한데 전쟁 네. 같은 정치를 하면은 피곤을 넘어서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네거티브를 줄이고 대결과 혐오 정치를 줄이는 그 야당 대표 피습 사건이랑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여당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야당도 상황 관리를 잘못했지만 여당도 굉장히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희망의 어떤 정치 이번 총선이 되길 한번 희망해 보면서요. 장가 기자,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죠. 네 번째 정치개혁안, 4탄이라고 내놨는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지역구 253, 그리고 비례 47 이렇게 해서 총 3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50명을 잘라내서 250명만 이렇게 줄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화돼 200명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결국은 통과까지 시키겠다는 건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되돌아보면 비례의원들 중에서 실제로 과연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자리, 다음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그 당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숫자는 이렇게 저희가 50을 줄인다라는 걸. 네,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이거는 사실 뭐 국회 불씨 있는 국민들은 동의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봤을 때 좀 떨어진다. 이런 뭐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안이긴 한데, 일단 비례대표 감축을 일단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진수 의원 일단 비례대표를 좀 줄이겠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성 없고요. 아하. 저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 하는 거는 이미 지난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아무튼 저거는 정치인들이 레토릭으로 대국민 립서비스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이 워낙에 크잖아요. 민생은 뒷전이고 그냥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저렇게 많은 숫자가 뭐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 여야당이 그 패거리 갈라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65일 정쟁만 하고 있는 정치를 바라보면, 예. 그런 국민들 눈에는, 국민들한테는 저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그러면 속이 후련하시겠죠. 그런데 저게 이제 현실성이 없는 것이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여론 업어서 그렇게 가시겠다는 건데.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기도 힘들 뿐더러 같은 당 내에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그 국회 원내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줄이는 그 최종 법안의 표결은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시잖아요. 예.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선거 앞두고 이 레토릭으로 국민들 한번 속 후련하게 해준다. 이런 립서비스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그 국민들이 속 후련해 하시지만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이 가지는 권한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또 폐단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세비를 한 3분의 1 정도 줄이고 보좌진 숫자를 지금보다 좀 줄이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런 방식으로 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보좌진이 더 필요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보좌진이 더 필요하면 그거는 국회의원 각자가 자기 세비로 충당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네. 더 높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회적으로 보시면서 좀 네. 이선 의원 출신으로서 좀 해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비롯해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 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할 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그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소 너무 제3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네요. 네, 여기다 민주당은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한 내용까지 더해서 개헌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좀 뭐 받아치는 모양새인데 네. 김상일 위원님 네. 일단은 야권은 예상했지만 굉장히 네.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진수 의원도 반대를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게 굉장히 반대한다기보단 뭐 책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파퓰리즘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동참해서 해도 되죠. 왜? 어차피 선거 끝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하기 어려운 게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전 서약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전 서약을 하고도 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받겠다는 거죠, 서약을? 근데 서약을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힘에 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국회가 불신 넘버원, 부패 넘버원, 맞아요.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도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일을 하려면 돈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사례뿐이 모르니까 비교해보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해줘요. 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 투명성을 강조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공개하게 하고 투명하게 발표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가중 처벌합니다. 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일 제대로 하게 해주고 대신에 이런 한 장도 쓴 거를 제대로 다 공표하게 하고 국민에게 내보이게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이 비판하게 하고 그걸 넘었으면 가중 처벌 그냥 뭐 국민 수준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뭐 3배, 4배, 5배로 징벌적 가중 처벌을 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을 더 국회의원도 일을 더 열심히 네. 더 잘하게 하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의원 정수 감축 의견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장관 기자, 이 과거 발언들 하나씩 하나씩 이 얘기했던 분들 소환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발언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에게 직접 묻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현근택은요 라면서 이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묻는 이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함께 비꼰 발언입니다. 네, 그 정성호 의원인데 진수 의원님 일단 정성호 의원도 같은 발언을 했네요. 250석 충분하고 남을 거다. 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요, 저 이슈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많은 분들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안철수
전에 국민의당 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저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정당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네. 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이슈를 그냥 선거 앞두고 뭐 아까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떳다방 공약,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더 잘 아실 텐데 행정구역 개편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과 이 선거구 제도를 소선거구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의원 정수까지 같이 조정하는 이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그 논의를 좀 시작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한마디만 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런 공약은 안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지금 웃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요 지금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급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급하지 마시라고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언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바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뭐 팔도산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 지역마다 뭐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맞춤형 키워드라고 하죠. 내놓고 있는데 먼저 어떤 얘기 했는지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 뒤에 쉬지 않고 전국의 길을 동료 시민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사랑스러운 도시 서울에 왔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맨 앞에서 서울의 동료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동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찾읍시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울에도 꽃이 피게 될 겁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의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4월 10일 이후에 이대로 모입시다. 네, 서울 전국 순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인데 뭐 굉장히 좀 정치인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센 발언도 하는데 진수 위원장 위원께서는 이거 발언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이 마지막 그 신년 인사회 같은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겁니다. 네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행보를 보면서 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전 국민의 문법, 전 국민의 사투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여의도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가시는 데마다 그 지역과 이 관련된 개인적인 그 소회를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요 과거에 대선 후보들이나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주로 즐겨 썼었던 예. 그런 문법이고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여의도 문법에 그 적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런 주로 감성적이고 레토릭 위주보다는 조금 그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생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좀 더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레토릭 플러스 정치개혁 과제, 정치개혁 과제도 아마 민주당의 아픈 골이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파고드는 몇 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내놓은 게 전부 다인데 저는 정말 이 국민들 고물가에 고금리에 뭐 취업은 안 되고 각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달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어를 빌면 동료 시민들의 고달픈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민생 정책 과제들을 계속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요. 이제 뭐 전국순회 마지막 종착역인 서울 와서 뭐랄까 총선 앞두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매치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장가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이 참여연대에 있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에서 나온 이 회계사인데요.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죠. 마포을 후보로 나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변질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다 라면서 김경률이 나서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그런데 좀 재밌는 게요. 어제 인천 계양을 옆에 있는 계양갑에 계양갑에 있는 행사장을 가서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행사장을 한번 지도로 잠깐 찾아봤더니 오늘 신년 인사회를 한 곳은 마포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네요. 그렇습니다. 마포을이 아닌 마포갑에 가서 오늘은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하신 분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 들어보시죠.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굉장히 뜨거운데 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신년 인사회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뭐 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신년 인사회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논평들한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홍인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적 진수 의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 저도 최근에 그 저기 대통령께서도 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시리즈를. 근데 그 기사 크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순회 기사나 메시지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 이게 좀 뭔가 이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서운한 기분도 느끼시지 않을까? 뭐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그 상정했었던 그 총선 구도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 이재명 이거보다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그림으로 총선을 치르 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좀 숨기는 뭐 그거는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의도를 가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총선룰 공천룰이 발표를 1차 발표를 했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지낸 의원은 뭐 좀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영남 중진 의원들 굉장히 반발이 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잠시 뒤에는요. 12시에는 중진 의원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중진 의원들이 할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뭐 진수 의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밥 먹는 자리에서는 저런 공천 룰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희생이나 뭐 어떤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희생 헌신 이런 이야기 하기도 네. 지금 조금 힘든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예. 뭐 어제 발표된 그 공천 룰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경선을 하게 되면 감점이 몇 퍼센트가 됐든지 간에 현역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퍼센티지가 막 30% 된다 그래도 자기가 득표한 거에 35% 최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과연 컷오프가 될까? 좀 그 지켜볼 네. 만한 예,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김기현 네. 전 대표가 오늘 참석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하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아니 뭐 의례적인 인사 뭐 할 거고요. 저기 열심히 잘 하자.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뭐 불출마 의견도 당연히 어디서 낼 수가 없는 분위기긴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픽입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에서 이 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중부양을 하는 듯한 모양새인 슬릭백이란 춤이 많은 인기를 끌며 유명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챌린지에 도전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엔 이 슬릭백 챌린지에 참여한 소방관이 화제가 됐다죠. 이 소방관이 빙판길에서 열심히 팔을 움직이며 꽤 멋지게 챌린지를 완성하나 했는데 이내 과당 넘어지고 맙니다. 소방관이 엉덩방아를 찢자마자 영상엔 빙판길 안전사고 주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알고 보니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직접 나섰던 거였습니다. 8.5kg의 방화복을 입고 빙판길에서 춤을 추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방화복도 깃털처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라며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네요. 월드클래스는 역시 어딜 가나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가 어제 육군훈련병 수료식을 마치고 2등병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수료식 행사에서 최정예 훈련병으로 선발돼 표창까지 받았는데요. 훈련소 기간 동안 모범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훈련병에게 수여되는 이 표창,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닌데요. 200명 중 5명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상을 두 멤버가 나란히 수여받은 겁니다. 또 멤버 RM은 충성이란 구호와 함께 상장도 팬들과 공유하며 군대에서도 식지 않은 팬사랑까지 보여줬습니다. 수료식에서 공개된 영상에선 훈련소 교육을 통해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멋진 군인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 덕분에 팬들도 BTS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군대 공백기를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